줄어드는 일본 자동차 시장. 토요타 모델 줄이고 미래 기술 집중. 토요타가 2025년까지 일본에서 판매하는 내수용 모델을 절반 가까이 줄일 계획이다. 일본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성장 한계 또한 명확하기에 판매 방식을 바꾼다는 전략에서다. 이미 일본 시장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20년 동안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략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일본 자동차 시장의 크기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토요타는 1990년 250만 대를 팔았지만 2016년에는 160만 대를 팔았다. 2020년에는 1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토요타는 현재 일본에서 60가지 넘는 모델을 판다. 치열한 경쟁 벌어지는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 내놓은 결과다. 이는 다양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판매고가 계속 떨어지는 이상 실익이 떨어진다. 따라서 토요타는 모델을 절반으로 줄이고 판매 전략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줄어드는 일본 시장은 토요타만의 일이 아니다. 혼다 또한 EV 및 기타 기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22년까지 일본 내 생산량을 24%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요타 또한 모델을 정비하는 동시에 EV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할 예정이다. 은 토요타가 중국, 유럽, 미국 등 다국적 시장을 상대로 판매가 가능한 EV를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V 시대에는 수요가 한정된 일본 전용 모델이 아닌 글로벌 통합 모델을 만들어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NDNBSP 이스. 다만 토요타가 모델을 정리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다. 렉서스는 토요타의 상위 브랜드인데다 아직도 라인업 추가의 여지가 많다. 토요타 브랜드 이름부터 세계 시장에 파는 모델들은 대부분 잘 팔린다. 따라서 일본 내수형 모델 중 이름 바꿔 파는 자매 차종 정리에 모델 수를 줄이리라 본다. 예를 들면 포르테를 디자인만 바꿔 스페이드로 팔았으니 통합하면 된다. 한편 판매 전략도 바뀐다. 지금까지 토요타는 토요타, 토요펫, 코롤라, 네츠 등 4가지 판매점을 운영해왔다. 어느 판매점에서도 고를 수 있는 공용 모델 팔면서 각 판매점 전용 모델 갖춰 목표 고객을 나눈 방식이다. 이는 같은 지역 안에 최대한 많은 토요타 판매점을 구축하는 데 유리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 판매점별 특화에서 지역 공략 전략으로 방향을 바꾼다. 75%를 공용 모델로 채워 사실상 전용 모델의 구분을 없앤다. 과거에는 구매자의 연령대 등 특성에 따라 찾는 모델이 달랐다지만 이제는 지역에 따른 모델별 선호도가 더 뚜렷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지역마다 집중하는 모델을 달리할 계획이다. 일본 자동차 시장, 그리고 토요타의 변화는 우리 자동차 시장에도 숙제를 남긴다.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세대의 등장은 결국 판매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 한국 또한 카쉐어링, 카풀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의 등장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시기가 오리라 예상한다. 그렇다면 어떤 판매 전략을 풀어낼 수 있을까?